앉아볼까 우리? 아유 이뻐. 저희 나 오늘은 고슴도치는 못 참아 할 거야. 재밌겠어? 고슴도치 한번 앉아볼래? 어떤 느낌이야? 까칠까칠해? 이 글은 지혜라는 선생님이 했고 감수는 김태원이라는 사람이 했어. 아, 뾰족한 가시다. 뭐야? 여보, 여보? 보송보송? 밤송이일까? 뭐지? 뭐지? 밤송이라니? 나는 밤송이라는 것이 못 참아. 잘 봐. 나는 뾰족. 뼈선 잘 봐. 뾰족? 뾰족? 고슴도치라고. 고슴도치라면 모두 뾰족뾰족 가시가 있지. 오, 이렇게 다 가시가 다 있대, 고슴도치가. 뾰족한 가시다. 밤송이일까? 주인아, 밤송이일까? 는 고슴도치는 누가 건드리는 거 못 참아. 서윤이처럼 건드리는 거 못 참는데. 이거 누가 건드리고 있지, 서윤아? 이거 누구야? 아기 공룡. 아기 공룡이 고슴도치를 만지고 있네. 몸은 동그랗게 말고 가시는 바짝 썰어. 공룡이 다칠까봐 이렇게 꼭 숨어있네, 이렇게. 무서워, 이러고.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고 이제 콩, 콩. 나는, 나 고슴도치는 코 막히는 거 못 참아. 내 코는 냄새 하나면 정말 잘 맡아. 선이 코는 어디 있어요? 선이 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코? 여기. 선이 코는 여기 있죠? 지저분해. 나 고슴도치는 지저분하고 못 참아. 가시. 얘 더러운 곳이 묻으면 혀를 날렁거리면 깨끗이 닦아낸대. 여기 묻으면 뭘로 닦는데? 고슴도치는 혀로 닦는데. 혀가 어디 있어요? 혀가 거기 있죠. 와, 똑똑한데 고슴도치도. 나는 어두운 곳이 좋아. 고슴도치는 이렇게 밝은 불이 싫대. 컴컴한 어두운 곳이 좋대. 빛이 눈에 부시는 거 못 참아. 햇빛이 눈부신 낮에는 바위 틈이나 나무 구멍 속에서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녀. 얘는 언제 돌아다닌대? 고슴도치는 햇빛을 싫어하고 밤에 어두운 곳에서 어슬렁 어슬렁 다닌대. 귀엽다, 그지? 나 고슴도치는 한 집에서 오래 사는 거 못 참아. 집 한 집에서 못 산대. 어디다도 맛있는 먹이가 있는 곳이란가 떠나지요. 먹이를 찾아 새로운 곳으로 가자. 맛있겠다. 고슴도치는 뭐 먹어요? 뭐 먹지요? 그 뭐지? 뭐지요? 사과 먹지요? 서희는 뭐 먹어요? 비타 먹지. 저희는 비타 먹지요. 나 고슴도치는 편치 가는 건 못 참아. 나는 무엇인지 잘 먹지. 채소나 과일뿐만 아니라, 달팽이도 먹는데, 지렁이도 잘 먹는데, 달팽이 어디 있어, 서윤아? 고슴도치는 달팽이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과일도 먹고, 사과도 먹는데, 나 고슴도치는 추운 건 못 참아. 근데 말이야, 내가 잘 참는 게 하나 있어. 그건 바로 내 사랑스러운 아기의 가시. 따끔거리는 가시도 내겐 부드럽기만 해. 아유, 예뻐, 내 아기. 고슴도치 대기를 좋아한대. 와, 이쁘다, 그죠? 서윤아, 엄마도 서윤이를 좋아하지? 고슴도치도 애기 고슴도치 좋아하는 엄마 사랑이 한번 해. 엄마 잘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자. 할머니도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오늘 여기까지 안녕. 봐봐.